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합니다. 검찰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국 장관이 오면 검찰개혁을 할 거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박근혜 적폐수사, 사법농단수사 2년 동안 해서 검찰이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반대편 살아있는 권력도 단호하게 수사하는 걸 보여줘야 검찰이 산다.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검찰 내부에서 무슨 논의들이 있는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어떤 이유에서건 박근혜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능가하는 그 검찰력을 동원해서 일가족 4명을 이렇게 짓밟는 이 수사는 아니다. 이건 국가 공권력이 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번 검찰 수사의 가장 큰 문제점을 헌법정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까 의원님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의 인사권이 발동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검찰총장이 정말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었다면 대통령께 보고하면 됩니다. 압수수색을 30곳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방해하고 인사청문회 당일날 기소를 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다 뒤집혔습니다. 그 기소가 기소를 위해서 기소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임명하지 못하도록 인사권에 개입하게 기소했다. 믿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총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검찰의 의도가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공교로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회의 검증 권한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 고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한 달 반 동안 수천 건 그중에서 정말 대부분의 단독 보도 특정 보도가 다 검찰 관계자 검찰에 따른 면입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반드시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요, 피의사실 공표가 관행이라고 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제가 이 조항을 읽어드릴게요. 헌법 27조 1항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행위는 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재판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정면으로 침해합니다. 이미 여론재판에도 유죄 판결 다 받아버립니다. 인생이 망가집니다. 아예 목숨을 끊는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후진적인 사법을 언제까지 갖고 가야 됩니까? 총리님 왜 이거를 이게 놔두셨어요 지금까지? 네, 참으로 유감스럽게도 피의사실 공표가 이제까지 한 번도 처벌받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 스스로에게도 몹시 부끄러운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통령의 인사권, 국회의 검증권, 그리고 법원의 재판권 이런 모든 것을 뒤흔들고 검찰이 무소부의 권력이 되어 있는 이 검찰공화국, 사실은 검찰이 집행권력이 아니에요. 이 대의권력도 지휘하고 대의권력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정치입니다. 집행권이 아닙니다. 정치를 하려면 국회의원처럼 집행권을 하나도 갖지 말고 표결권만 가고 와서 토론해야 됩니다. 회의에서 결정하는 권한 행사를 해야 됩니다. 집행권 가지려면 정치하면 안 됩니다.